가자. 자, 일단 대기. 블리츠는 그랩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블리츠는 그랩이 없는 상태지만 아마 여기에는 와드가 없겠죠? 그걸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렌즈를 사용합니다. 자, 없다는 사실을 알아냈으니까 이쯤에서 이제 낚시할 수 있겠군요. 2차 타워, 바텀 2차 타워 밀죠. 지금 하나 낚시하는 것보다 넥서스를 미는 게임이니까 넥서스를 밀기 위해서는 건물을 밀어야겠죠? 2차 타워 건물부터 우리가 마무리합시다. 여기 와딩 하나 해주죠. 좋다. 훈남님이랑 파피형님 어디 가셨나요? 두 분이 데이트하러 가셨어. 뽀뽀도 하고 그러시겠지? 뽀뽀도 하고 그러시겠지? 데이트하러 가셨어. 파피형하고 훈남형하고 뽀뽀, 뽀뽀도 하고 막 서로 껴안아주고 그러겠지? 밀러야지. 잘 들으셨죠? 열혈팬분들, 안 들어오면 여러분들 없는 사이에 제가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방송할 때 꼭 들어오셔야 될 거예요. 조심해. 계속 대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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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오케이.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좋아. 좋아, 칼리스타. 이거 이러면 근데 스레쉬가 서운해. 칼리스타 저렇게 잘 키워놓은 거에는 사실 스레쉬의 이바지가 컸거든. 근데 이거 내가 칼리스타만 칭찬하고 남들도 칼리스타만 칭찬하다 보니까 서포터들은 잘해놓고서도 뭔가 위화감을 느껴. 뭐야, 나는 왜 아무도 칭찬 안 하지? 위화감을 느낀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스레쉬도 한번 칭찬해줘 이제. 스레쉬, 스레쉬, 야, 스레쉬! 즐! 오케이.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과해, 이 정도면. 이것도 과해. 오케이. 형님. 밀게, 이거. 조심하고 있어. 날 땡겨봐. 야, 조심해. 공 조심해. 공 조심해. 공 조심해. 자, 빨리 먹어. 택배 포비다, 포비 포비. 태풍이다, 토비 부음이. 난 땀이 아파. 좋아, 좋아. 죽여, 죽여, 죽여. 밀자, 밀자. 잘했다. 너 밀고. 잠깐만, 내가 이거 안 쳐놨나? 안 쳐놨나? 좋아, 좋아. 가자, 가자, 가자. 쉐프 포비다, 포비 포비. 부른다. 쉐프 포비다, 포비 포비. 파괴되었습니다. 어머님이 누구니? 제목이에요 이제. 궁금했을 거야. 채팅만 봐도 좋은 노래인 줄 알 거거든. 좋은 노래는 채팅만 들어도 알아. 오케이. 아이고, 공수했는데. 뭉켰는데. 오케이. 누가 플래티넘 테두리죠? 누가 플래 테두리였어? 1500원. 이거 하나 먹자. 파스꾼 강타 써야죠. 그냥 시바나가 먹었어. 뭐야, 못 먹었잖아. 조심해. 아, 리신이 플래티넘 테두리야? 아, 리신님 잘하시던데 엄청나게. 원한 제가 보면. 엄청 엄청 잘해요. 그래서 이겼죠. 아, 리신 근데 잘하던데. 나보다 훨씬 잘했어. 내가 저 팀워크가 좋아가지고. 리신은 잘했지. 굴러 굴러. 뭐야, 아무도 없냐? 밑에 리브한테
버그로가 다 끌렸구나. 오케이. 뛰어 뛰어 점프해. 그렇지. 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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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고 있어. 딜러 따라가고 있어. 딜러 따라가고 있어. 따라가고 있어. 딜러 딜러 여기서 쇼핑. 막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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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지마. 지나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위치가 바뀌었다. 아하, 리븐을 마무리해야 되나? 리븐도 여기 있는데 지금. 가자, 리븐 마무리하자. 나 죽을 것 같은데? 아, 가지 말자. 죽을 것 같아. 야, 이거 가시가 뭐 진짜 좋네. 가시가 뭐 진짜 좋아. 집 다녀와서 1대1 해요. 그래. 좋았어. 집에 간척하면서 용 바로 먹어줍니다. 혹시 용 드시는 거 아니셈? 그런 반칙이셈? 이게 왜 이러냐면 용에 없는 거 알아도 한번 가게에서 무빙적인 손해보기 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어? 용 안 먹었나? 하고 용 가거든. 이거 봐, 무빙 손해보는 거야. 좋아 좋아 좋아. MMMMM님께서 서포터 가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 좋아. 쓰레쉬님 바론으로 바론 고구. 조심해. 아 지성 이름이 좀 혼란스럽지? 어 이거 진짜야 가짜야? 마치 가위보에서 가위바위보에서 나 묶낸다 하는 것처럼 혼란스럽지. 적은 지금 멘탈적으로 엄청 흔들리고 있어요. 이제 이 타이밍에 우리는 이 레드 먹는 거죠. 어 이거 안 죽어 안 죽어. 이 정도 컸으면 이제 안 죽어. 오케이 도발 하나 더 올리고. 좋습니다. 원한다면 여기 지금 리븐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도착하기도 전에 리븐이 죽을 거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CR을 이미 먹어놓죠. 일로 오세요. 자 이거 이즈리얼 저기에 있고 여기 어? 일단 숨으세요. 와드 하겠죠? 와드 하는 거 지켜봐줍니다. 자 와드 하겠죠? 여기 있거든요 리븐. 리신 갑니다. 고고고! 오케이 좋습니다. 몰아내고 바로 이거 용 가주세요. 용이라고 하는 바론인 거 압니다. 근데 용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론을 용처럼 먹기 위함이죠. 바론을 용처럼 생각하면 바론 먹기도 참 수월하거든요. 항상 기억하세요. 바론을 용처럼 훔쳐주세요 지금 타이밍에. 자 피해주시고. 자 들어오겠죠 리신. 리신 강타쓰면 제가 쳐주세요. 이런 식으로 리신이 강타를 분명히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리신이 먹다 보면 어 빨리 람보스 강타 쓰면 나도 써야 되는데 이걸 노린단 말이야. 강타를 최대한 늦게 써.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저의 팁입니다. 작은 팁. 간다. 오케이 잡았죠 이거. 여기서 정렬을 써서 이즈리얼을 도발합니다. 칼리스타 어차피 저거 잡은 거기 때문에 이즈리얼을 도발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하시면 돼요. 항상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마세요. 눈 밖에 있는 것도 한 수 앞을 내다보셔야 여러분들이 설계가 가능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간다. 좋아 좋아 좋아. 원한다면 여기서 도발 걸어주고 Q로 빠져주면서 딜 넣어주고 바로 빠져주고 맞았어요. 딱 들어오게 한 다음에 W 써주세요. 이런 식으로 플레이해주시고 여기서 땡기겠죠? 여기서 칼리스타의 킬. 아 이것만 피했으면 대박이었는데 그게 좀 아쉬운 점 한 가지. 그래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도발 하나 올려주시고 2000원 남았습니다. 2000원 남았으면 오리아나 저거 할 수 있는 벤시 가야 되는데 어차피 이거 벤시 가면 끝날 것 같은데. 아 민병대 하나 가자. 포탑을 파괴. 민병대 가자. 민병대 가자. 적의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안 죽었으면 개멋졌어요. 적의 억제기를 파괴. 원래 안 맞는 각이었어. 원래 안 맞는 각이었는데 맞은 거야.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끝났나? 끝나나? 가자. 고고고.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전설의 출현. 어차피 정글인데 맵 좀 보여주세요. 처치했습니다. 전설의 누구니? 선생님! 선생님 저예요. 어차피 저 겁나 멍청해서 시험지 답 알려주셔도 못 외우는데 시험지 답 좀 보여주세요.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지. 로밍 가는 것까지 다 노출됐는데 그러면 안 되지. 저격이 엄청 많아져가지고 요즘에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미있었어요. 수고요. 다음 판 갑니다.